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번번이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 간의 갈등이고 내적인 분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이 많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편당을 가르고 내 편 따지고 나중에 심하면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고 이런 악순환을 이상하게 교회들이 자주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한 어느 교회사학자는 해방 후 한 5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교회 분열사. 한국 교회를 연구하자니까 왜 분열했느냐 하는 그거 연구하면 한국 교회, 교회사 다 연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5만 개인지 6만 개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교회들 중에 제가 볼 때 거의 10 중에 7, 8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갈라져 있어요. 4분 5열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암투를 해요. 만나서 그저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하는데 마음은 전부 돌아서 있어요. 참 이것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 대각성 전도 집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참 정말 흥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려운 설교를 해서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교회도 잘 싸우는구만. 여러분 첫 주일 나와서 그걸 배우시면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잘 싸우는구만. 그러니 내가 들어와서는 안 싸워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도 싸우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복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이 교회들 보면 이 교회들마다 이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리저리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참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는 교인들이 태반이고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요란한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잘 싸웠습니다. 그 중에 싸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놓고 서로가 싸운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교회가 크면은 지도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누구한테 전도받고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다. 넌 누구 편이냐. 뭐 이러다가 보니까 내 편 내 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고소까지 했어요. 얼마나 추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분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물고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똑똑한 여자 두 사람이 반목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화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 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함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해도 하나가 똑똑하면 되는데 둘이 똑똑하니까 이제는 부딪히지요. 그럼 뭐 그 당시 교회가 크면 얼마나 컸겠어. 뭐 100명이 되겠어, 200명이 되겠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똑똑한 여자가 둘이서 밥 먹으라니 결국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배소 교회도 이와 같은 약간의 분열의 낌새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느냐? 이 로마서를 이제 받아 읽게 되어 있던 로마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을 잘 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이 점점 골이 깊이 파이는 이 어려움을 바울이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지금 해결해 주려는 것이 14장,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초창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반목과 분열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배경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상이한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두 그룹이 누구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일생 동안 믿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 믿고 신자가 된 한 그룹이 있고 유대교와는 관계가 없고 유대민족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평생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겉으로 보아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흰 색깔이요 검은 색깔이 다르듯이 너무나 대조적인 두 부류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사랑의 교회 안에 이 두 배경이 다른 그룹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엄한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할례도 받았죠. 음식을 놓고 정하냐 부정하냐를 가려가면서 먹었죠. 그러니 수십 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게 빨리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처럼 안 먹었던 음식은 나쁘다고 안 먹고 먹는 음식은 먹고 그랬어요. 더욱이 로마 교회 안에는 좀 이상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지나쳐서 고기를 먹으면 죄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채식을 먹어야 된다. 채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고기를 계속 먹는 사람을 아주 비판을 하는 이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습관 혹은 사고방식은 버리지 못하는가 봐요.
베드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사람이요 복음을 사방에 전하러 다니는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음식 먹는 데는 역시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다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막 각종 짐승, 곤충, 날짐승 막 그저 전부 짬뽕으로 잔뜩 담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자기 안을 보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도 있고 곤충도 있지만은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일 없습니다. 나 못 먹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먹으라는데 왜 네가 잔소리냐 그랬죠? 베드로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음식 관계를 가지고 가리고 따지고 하는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 율법을 못 버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안식일을 제 마음대로 살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필요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 보면은 뭔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룹하고 율법하고는 이제는 우리는 선을 그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음식이나 나를 가려가면서 지키고 먹고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우리가 언제 율법 가지고 살았냐. 예수 믿고 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우리가 뭘 먹는 음식 가지고 따지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뭐 너희들이나 지켜라. 우리는 뭐 안식일 지킨다고 천당 간다고 생각 안 한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당 가지.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매이고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하고 반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날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방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뭐라고 멸시했겠어요?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매여 사는구만 하고 멸시했고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방 신자들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저것들이 저래가지고 경건생활한다고 입만 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이제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 1절부터 4절이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싸우고 반목하는 문제는 죄냐 죄가 아니냐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약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냐 하고 논할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부수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 가려먹는 방법, 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허락했던 그림자 같은 제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그림자 같은 제도에서는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안 지키면 불안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죄를 너희들은 잘못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서 뭐 날이니 음식이니 그런 거 구해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놓고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강하니까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편 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문제는 찔리냐 비질리냐 죄냐 죄 아니냐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버릇을 못 버리는 믿음이니까 그들의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죠.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믿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약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선명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에 들려준 자유도 불안해서 잘 누리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도 은혜로 풀지 못하고 자기 어떤 뭐 지키고 안 지키는 노력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눈이 좀 어둡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향성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가책받는 것도 없고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지옥 간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 아래 메인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한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고 어느 곳에서도 메이지 않으니까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니까 믿음이 강한 자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양쪽 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죄냐 아니냐를 놓고 싸웠다면 싸울 가치가 있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놓고 서로가 분쟁을 했다면 교회가 갈라져도 명분이라도 서지만 그것이 아닌 순전히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형제끼리 서로가 물고 뜯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라든지 또는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반복하게 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정확히 옳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정확히 잘못되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놓고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죄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놓고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회색지대에 속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견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견 차이가 생겨요. 자기가 자라난 어떤 환경이나 자기가 몸에 익힌 습관 같은 데 따라서 또 자기가 어떤 교파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배경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워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가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들고 나와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왜? 좀 보수적이고 강경한 것처럼 외골로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는다는 소리를 듣죠. 이러다가 보니 그들의 소리가 커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진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돋보였느냐? 아니요. 자기의 어떤 사소한 견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돋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무더기로 정죄를 받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과거 한국교회가 걸어온 분위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은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주일날, 적어도 주일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 시간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한 시간 동안 성경 읽어야 된다. 그것도 못하는 것이 무슨 신자냐? 아,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모이면 야, 너 몇 시 일어나서 성경 봤니? 몇 장 봤어? 한 시간 기도했니? 이러고 서로 쑥덕쑥덕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성경 본 사람들은 신이 나가지고 내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야, 신난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이거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고 나는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 의식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한 시간도 성경 안 보고 한 시간도 기도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말이야.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 성가 듣겠느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정말 이렇게 혈기를 돋우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이야기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으로 참 경건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고 막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못 믿는 사람 그 뭐 있으나마나고 아니면 지옥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 패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면 두 시간 못하는 사람은 그럼 뭐 두 시간 한다고 뭐 천당 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또 두 시간 기도하고 성경 못 보는 사람은 성경 보고 잘 실천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막 멸시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주일날 아침에 한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성경 보라는 데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건 목사의 생각이요. 목사의 생각. 그래도 한 시간, 두 시간만 이야기했기 다행이지 12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건 목사의 이야기요. 그러므로 그것은 목사의 견해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강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세우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관끼리 대립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왕 먹고 마시는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술, 담배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오늘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한두 시간 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다룹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좋으신 분들, 평생 담배를 손에 대보지도 못한 사람들,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옥 목사가 뭔가 헷가닥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가 바로 가르쳐줍니다. 이제 잘 보세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리고 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술을 마시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정죄하고 담배 꽁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절까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까지 다 드려보라고 다 드려보면 어디 담배 피운다고 죄라고 규정한 성경이 있고 어디 술 한 방울 마시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어디 있나 보라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그것은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문제도 아니고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논쟁할 거리도 못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요. 왜 안 피우고 안 마시는 것이 훨씬 좋으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그러나 마시고 피우는 일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형제를 놓고 마치 지옥에 갈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기 믿음 좋은 부인들. 남편이 어쩌다가 뭐 술 냄새를 좀 피우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당신 또 죄 지었군요 하지 말라 말이야. 사람 잡는 거요 잡아요 이거.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굉장히 가리기 어렵습니다.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견해 차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우리는 예배 안 보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건 놓고 죄냐 아니냐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주일 저녁에 예배 보라는 데가 없어요. 또 안 봐도 된다는 데도 없어요. 복음 성가를 가지고 예배 중에 막 교인들이 박수치면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의견 대립이 되고 갈등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날 문제가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이것도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안식일이다 뭐 그다음에 유월절이다 하는 문제는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휴일 성수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굉장히 예민한 영역입니다. 성경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거. 성경을 보면 7일 주기로 하루를 구별해서 일도 안 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7일 주기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라면 우리 몸이 배겨내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7일 만에 하루는 쉬도록 하셨고 그 날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이왕 7일 주기로 하루를 쉬는데 이날 쉬어도 좋고 저날 쉬어도 좋은데 이왕 기독교가 7일 중에 하루를 쉴 바에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가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지켜내려와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7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쉬는 것 하루를 하나님께 그의 성호를 찬송하고 바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테르가 블란석 국왕에게 기독교를 없애려면 주일을 폐지하십시오 하고 권한 것은 맞아요. 주일을 가지고 있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죽고 사는 사활의 문제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주일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말살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성수 개념입니다. 성수가 무슨 뜻이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성수라는 말이 사전에는 없어요. 의미가 있어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 같아요. 거룩하게 지킨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이 성수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는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세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저 자신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고 내걸어놓은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고 볼 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좋으니까 내걸어놓은 하나의 규칙이고 하나의 그냥 경건생활에 하나의 그저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나를 어느 나를 특별히 고집하는 것 그 나를 고집하는 것이 주의 성수냐 이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나를 고집하고 그 날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그 날에 노예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며칠이죠? 11월 15일. 11월 15일이 1992년에는 주일이 되었지만 다른 해는 무엇이 됩니까? 토요일도 되고 월요일도 되죠. 그런데 1992년 11월 15일 주일인데 이날 뭐 좀 뭐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막 공박한다면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일날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꽃 같은 날인데 저쪽에 꽃 같은 시간인데 날이 아니고 시간인데 저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주말이라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고집하는 것은 우습다 그 말입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거기는 주일이 없어요. 금요일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쉬지 않고 금요일날 쉬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다 하고 그냥 전부 포기해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니 거기에서는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입니까? 7일 주기로 금요일을 택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잘한 거예요. 메리 슬레소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는 아프리카인지 난민지는 잘 모르지만은 정글 속 깊숙이에 있는 부족을 찾아 들어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선교할 동안 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날짜가 오락가락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분명히 오늘은 주일이다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알고 보니 주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분명히 월요일이다 생각하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독치를 가지고 뭐 지붕을 뜯어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일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교사가 잘못했느냐, 뭐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7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행히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념하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없다면 어느 날을 지켜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질 않아요. 만약에 옥 목사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주일날 절대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간수가 일부러 막는다면 그러면 어느 날을 택해야 됩니까? 토요일을 택하든지 월요일을 택하든지 하루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건 날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을 위한 순교자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실천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것을 범하면 주일을 어겼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에 금식을 하시대요. 그리고 저보고 자랑을 해요. 나는 주일이면 금식해. 주일날 설교 3번 하는데 아침에 뭘 조금 마시든지 먹고 나오면은 속이 답답해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돼. 그리고 날 쳐다보고 너는 금식 하나 먹나 하고 따지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뭐 우유를 마시든 빵을 먹든 먹고 나와야 주일날 설교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교인들 은혜 받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금식하고 나오는 사람 딱
자꾸 뭐 자기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뭐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은 은근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주일 아침에 금식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몇 개면이요? 없지 않아. 없는데 왜 떠들어? 그죠?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요. 아, 주일날 뭐 아침에 안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먹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사정이 내 사정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으려면 뭐 먹지 말더니 마시지 말더니 자유야.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는 더 식욕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실컷 먹고 나오는 사람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냐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비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 저는 뭐 주일날 되면은 차도 못한다. 다른 책도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만 꼭 읽어야 된다. 하, 얼마나 고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다른 책 못 보게 하니까 그렇다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대학만 가봐야지. 확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일날 성경만 봐라. 어디 성경에 주일날 성경만 보라는 데가 있어? 없지. 로마서를 읽던 로마 교인들은 성경 한 권도 없었다고.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이만한 걸 어떻게 들고 다녀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날 뭐 교회에 모여서 들은 이야기만 항상 성경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뭐 요즘 이렇게 책이 생겼으니까 읽으라는 거지. 꼭 주일날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라. 어디 성경이 그런 말이 있어. 요즘 애들 테레비 보지 말라. 뭐 우리 집에도 가끔 테레비 안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테레비를 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하고 봄 보는 거지 뭐. 어떻게. 보는 놈을 끌어다가 이놈아 너 테레비 보고 테레비 안 보고 쭉 가라 이 자식아.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욱박 지른다면 그 애 그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애가 좀 똑똑한 놈 같으면 엄마 성경 66권엔 테레비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만약 그러면 무슨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고 어떤 면에서는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려고 하는 자기 막대기로 다른 사람을 재려고 하는 짓은 안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부산에 배가 큰 여객선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객선에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왜? 안식년으로 외국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가서 위로도 하고 예배도 받아야 되겠다고 주일날 가서 거기서 예배 봤단 말이에요. 주일날 배 안에서 예배 봤다. 교회 와서 예배 보지 않고 배 안에서 예배 봤다. 주일을 보냈다. 잘라버렸어. 목이 날아가 버렸다고.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거?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들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 너무 떠들고 가르고 강조하고 가르치면 그것이 그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 알력이 되고 반발이 되고 서로가 이제 의견 대립이 생겨서 갈려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정리 좀 합시다. 진리가 아닌 의견 대립을 가지고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받으라고 합니다. 포용하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그럽니다. 받아요. 이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지금 복개띠에 담배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으로 여름 같은 때는 보이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보면 여기 담배가게 들어있다고. 이 순마귀 새끼가 여기 앉았구나.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형제가 담배가게를 넣고 들어온 것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죄냐 아니냐고 관계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 냄새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제 영혼이지 담배가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용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부인의 그저 막 바지 긁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 주일날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나오면서도 이 버릇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
야,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요? 술 냄새를 내고. 교회 나오기 전부터 막 욱박 질러가지고 완전히 막 우구지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뭐 하겠어? 빨리 마치고 한 잔 더 마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러면 술 냄새가 나서 좀 민망해도 옆에 앉아 있을 때 이 형제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형제가 술을 이렇게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마시는 것이지 그 마시는 것 가지고 죄냐 아니냐 지옥 갈 놈 안 갈 놈하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술 냄새 나는 형제도 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포용하라. 그럼 우리가 왜 포용하느냐? 3절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비록 술 냄새가 나는 형제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면 그 형제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텔레비도 안 보고 다른 책도 안 보고 그저 하나님만 위해서 하루를 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제는 집에 돌아가면 신문 보기 바쁘고 집에 가면 막 텔레비 틀기 바쁘고 설교 들은 것은 벌써 저만큼 백리 밖으로 도망가고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어. 그래도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믿음 약한 형제를 놓고 또 믿음이 강한 형제를 놓고 양쪽 다 우리가 함께 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 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나를 판단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하고 견해가 좀 다르다.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다르다는 것까지 그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종이니까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서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말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진리도 아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깨뜨리고 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요. 교회를 위해서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포용합시다. 받읍시다. 받아요. 받고 그 형제에게 주인 노릇하지 맙시다. 그에게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도 그것이 죄고 아니고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형제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귀한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견해 차이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마귀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분열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시험이 사랑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형제가 서로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믿음 약한 자의 약함을 내가 짊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